서브트랙터 빼기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앞에 149, 14.793 있고 8.95가 있죠. 8.95를 가져오는데 자리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95나 0.8.95나 똑같죠. 그 다음에 빼기는 3에서 3을 빼주고, 그죠? 3에서 0을 빼주고, 그런 다음 9에서 5를 빼고, 4. 그런 다음 7에서 9를 빼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위에 3칸 빌려 가져와야 되겠죠. 빌려오는 것은 이걸 3이 되고, 이게 10이 되겠죠. 10만큼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10에서 9를 빼고 1 더하기 7 하면 8이 되겠죠. 8이 되고, 그런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소수점 찍는 위치가 왔죠. 다음에 남아있는 건 2잖아요. 3이 됐잖아요. 마찬가지 모자라니까 또 위에서 가져옵니다. 이것을 0으로 바꾸고, 얘는 앞에 12만큼 따라오겠죠. 그래서 10에서 8을 빼고, 그리고 3을 더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5.843 이렇게 되네요. 아닌데 맞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십시오. 맞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소수점 위치를 똑같이 해준다는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7.56-0.0008도 마찬가지입니다. 7.56이 되고, 그리고 0.0008은 굉장히 뭐가 길죠. 그래서 일단 소수점 자리는 맞춰져 있죠. 그럼 6을 5로 만들어주고, 그죠? 5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자리가 이제 10이 되겠죠. 10이 나오는 건데 10을 만들어주고, 근데 10 하더라도 밑에 8자리까지 나오니까 이게 9까지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이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7.559 더하기 0.0010, 그죠? 그게 이제 7.56이 되는 거죠. 7.56. 만드는 방법 이해되시죠? 그럼 10에서 8을 빼면 2가 되고, 다음에 9에서 0을 빼니까 9가 되고, 그대로 다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7.5592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했던 방식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